나 그게 좀 궁금한데. 오, 마이크테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그래? 하나 둘 어? 토요일 안녕? 하이 하이 자연스럽게 평소대로 리허설대로 하는 얘기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의 오늘 앞머리 컨셉은 뭔가요? 저는 스킨체 같은 거는 좀 들기 싫고요. 아침 9시 반에 맞춰요. PM으로 해놨죠. 오늘 안 나올 뻔했네요. 누나 오늘 이뻐요 이러는데? 부담이 됐어요. 내 안 속에서 부담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 80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네, 제가 한번 공백하기 전까지는 80%를 꼭 넘도록 하겠습니다. 아, 불가능하고요. 아, 됐어요. 신경기 나오지 않을까요? 긴 오해. 아, 뭐. 태태전. 노노노노. 태태전? 태태전 두 번. 노노노.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노아엘은 아마 좀 그 반응이 좀 다를 거예요. 시원하게 네 포카리 에브리띠를 지금 막 원샷 하는 것도 많은데 저 물을 큰 걸로 먹으니까 성적이 더 좋아지나요? 네. 하얀색 기업은 1.5리터로 먹으면 뭐 성적 더 1.5배로 네. 네. 잠도 이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저거 네.
심심한데 정말 말을 못해. 이어버드 저거죠? 저 이어버드네. 뭐라 설명할 수가 없네요. 네. 하여튼 뭐 그런 동안에 보면 지금 이때 이미 뭐 연보성의 신의 한 수를 두지 않고서는 이게 어려운다. 얘네들 네. 때문에 원팩 병력의 탱크를 몇 개를 지금 10개 원래 연보 선수가 하나씩 하나씩 차지하고 팽팽하게 나가면서 그 이후에 기싸움, 운영싸움, 전투에서의 컨트롤, 과감한 판단, 굉장한 장기전을 앞두고 있는 경기가 될 수 있었는데 전태양이 딱 지뢰를 심어놓은 겁니다. 거대한 네. 지뢰를요. 이거 반, 앞으로 반땅 가려면 좀 그 자기 거부터 자기 그 쪽 그 지역부터 확인하고 반땅 가야지 그냥 갔다가는 그렇죠. 그냥 뒤통수 맞겠는데요. 그렇죠. 그 참 그 아웃쇼 포인트에 계속적인 또 배터리를 건설하다 보니까 야 이게 찾아내기가 좀 쉽지가 않았어요. 연보 선수가 발빠르게 스타팅 포인트를 좀 가져갔다면은 예, 커맨드를 만약에 지우려고 애초부터 마음을 먹었었다면은 예, 팩토리를 볼 수는 있는 위치였는데 애초에 좀 늦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연보 선수가 예, 워낙 센터 싸움에 신경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예, 좀 너무 늦게 건설 발견했던 것이 연보 선수가 이번 경기를 그르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설마 한 거죠 저건 진짜 저렇게 저기서 완전히 병력 대량 생산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급발당에 그냥 뒤만 탁 칠 줄 알았었는데 네. 저희는 구치기 병력에 갔어요. 그냥 멀티나 하겠다고 몰래 멀티 개념으로 욕심부렸으면 저게 아니었을 텐데 아예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딱 들어간 것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게 무서운 병력이 됐어요. 팩토리 하나가 일을 냈습니다. 네. 그 저렇게 지금은 알밖에 잠시 후에는 저 병력들 탱크가 이제 규모가 늘어나니까 탱크가 10대 그럼 드랍지 5대 병력 떨어지는 네. 거 아니에요? 알바끼도 어설프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과감하게 해야 돼요. 네. 그렇죠. 터렛을 뭐 다수로 건설하다 보니까 어쨌든 연봉 선수가 저 아웃시역을 제거를 하러 온다고 하더라도 제거를 하더라도 드라시는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연봉 선수도 뭐 섣부르게 뭐 저쪽 지역으로 깔끔하게 제거를 할 엄두가 잘 나지 않았고 네. 네. 그 틈에 뭐 전태양 선수는 야금야금씩 포인트를 정말 많이 땄죠. 다른 곳, 다른 전투에서요. 그러니까 연보동 8시 주위에 병력들 없어지는 거 아니까 이제 아 요병력들 지지치기 위해서 병력 던지는 거예요. 네. 뭔가 승부수를 띄워보려고 여기저기 찾아는 보는데 답은 없고 답답한 거죠. 네. 아니 지지수가 몇 개가 차이 나는데요. 그냥 바로 지지예요 이거. 미네랄은 이제 많이 나온 모습이었는데 이제 가스가 부족하다 보니까 네, 그냥 실패하고 지지치는 한번 연보동 선수였고요. 반땅의 달인 그 연보성인데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보통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다른 집에서 집중 분석될 거 아닙니까? 연보성은 어떻게 가더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선점! 아, 그 효과가 제대로 터졌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다 겪어보고 이건 아니거든요. 뭐 온라인상에서 친하기 때문에 반말도 하고 막 채팅을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만큼 전태양이 상대 선수에 대한 분석과 대비와 전략을 세워서 나왔기 때문에 저런 승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요. 그 위치는 진짜 웬만한 경기에서 안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전장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2승을 따낼 때 정말 안전하면서도 완벽하게 승리를 따내는 모습이었거든요. 자신이 에이스라 생각하고 자신이 마지막 주자라고 생각하고 네, 경기를 풀어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에 이해봤자는 MCK 멸호의 마지막 주자는 보라만 하죠. 상대가 전장이면 상대가 태란이면 테란전은 조옥하기 있죠. 힘 좋은 선수거든요. 네, 앞서서 뭐 스타리그 36강부터 시작해서 테란전이 뭐 공식전 7연승 네, 달리면서 프로리그에서도 5연승 달리고 있고 네,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테란전 박수범입니다. 네. 박수범의 물량, 운영, 판단, 특히 테란 상태로 과감하게 전략도 쓰고 방송 경기에 뭐 이번 시즌에 완벽하게 적응해서 테란전 하는 모습 보면 시원시원하거든요. 전태양의 스피드와 또 맞붙이면 또 얼마나 또 환상적인 경기를 보여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김재훈과 박수범 두 명의 조수의 승률이 이 정도 팀 기여도가 남았기 때문에 이재호를 다른 팀에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된 거예요. 박 도스라인이 부족했으면 이재호를 어떻게 보냅니까 선수가 없는데. 그렇죠. 어쨌든 위너스 리그에서는 예, 연보성, 박수범, 김재훈, 뭐 고석현 이런 카드들로 가동 가능하거든요. 이 정도 전력은 4위권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전력이에요. 맞습니다. 자, 양팀에서 기능을 펼치는 멤버들 벤젠 6대째예요. 도스와 테란전 팽팽하죠. 네, 아무래도 뭐 프로토스 테란 뭐 11대 12가 이제 원래라면 이제 프로토스가 조금 더 앞서고 있어야지 이게 밸런스가 좀 맞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 이제 테란이 12대 11로 앞서고 있는 부분은 테란이 조금 더 할만하다. 네, 하지만 박수범의 테란전이라면 네, 이거는 박수범 쪽으로 약간 기울 수가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네. 박수범이에요. 자, 최근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 태양 연승을 달리고 있으니까 전태양의 오늘의 전태양은 아주 집착하고요. 정말 냉정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경기를 풀어준다면 진짜 오랜만에 그렇게 되면 전태양이 오늘 3km에서 마무리해줄 수 있으면 박용 그 해설위원이 공근전 그 뭐 올킬을 빼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 더 이상 안 나올 겁니다. 자, 오늘 전태양 선수 박용 위원의 공근전 올킬을 빼면 뭐 이런 얘기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게 여기서 경기를 마무리 지어버려야 돼요. 경기 버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매번 벤젠 먼저 박수범 선수의 진영입니다. MBC 게임으로의 이제 마지막 주자예요. 박수범 그리고 이에마스타는 이제 3킬 그리고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전태양. 네, 확실히 박수범 선수의 어깨가 조금 무겁죠. 앞서서 연번 선수가 이제 1승도 못하고 이제 패배하는 바람에 박수범 선수가 이제 2승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또 있고, 네, 뭐 다음 경기가 뭐 적우에게 스나이핑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번 경기에 일단 집중을 해야 돼요. 마지막 주자니까. 아, 그럼요. 네. 근데 이제 뭐 탈환전이다 보니까 자신감이 좀 넘칠 것 같은 박수범 선수입니다.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재호의 이적 이후 첫 경기 MBC 게이머로 많은 뭐 눈이 뭐 이 경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좀 약간 뭐 좀 실망스럽습니다. 특히 연보석이 첫 타에 나가 떨어져 버렸거든요. 네. 특히 이재호 선수가 있었을 때 폭스에게 강했던 면모를 생각하면 그러니까요. 바로 빠지자마자 졌다 이런 말은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많이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네. 19승 13패부터 시작하고 또 위너스리그 합친성적으로 위너스리그에선 뭐 아니잖아요. 위너스리그는 어우 다행히 50%를 초과했어요. 일단 2승 거두면서 9승 8패. 네, 근데 이번 경기 치면 9승 9패 되는 거예요. 50% 되는 거예요. 네. 50% 되면 안 되죠. 그리고 네. 또 박용욱 위원 말대로 공군전에 올킬 빼면 그러면 네, 이제 승률이 뚝 떨어지는 네. 거죠. 그건 왜 자꾸 듣는 겁니까? 그건 왜 자꾸 했네. 아니, 그냥 잘 하라는 이제 하면서 예. 왜냐면 그 선수들의 이제 어느 정도 그 능력치라든지 혹은 팀 내에서 받는 연봉, 위치 이런 걸 생각하면은 갖춰져야 할 승수와 승률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맞지 않다 전태영 선수가 네. 그, 충분히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네. 하여튼 그런 게 박용 위원한테 하나 걸리면 끝까지 가요. 네. 중계할 때마다 나옵니다. 최근에는 그게 이제 전태양이에요. 자, 어쨌든 네, 전태양 선수가 이리저리 이제 혹시라도 몰래 전진 게이트를 이제 건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자신의 미네랄머티 쪽과 센터 쪽도 이제 확인을 해주는 모습이었어요. 네. 자, 정찰병이 상대편 쪽으로 전태양 일찌감치 안바닥까지 도착했습니다. 이야, 박수범 선수는 정찰을 질럿으로 정찰을 하네요. 네. 어차피 원베랑 뭐, 더블이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멀티 중심적으로 갈 것이다. 네, 그러니까 뭐 원질럿으로 정찰 가더라도 뭐 프로브가 가서 뭐 확인을 하는 것보다 원게이트 멀티를 가는데 그 멀티를 이제 조금 더 넥서스를 진짜 반의 반박자라도 더 앞당기겠다. 네. 예, 이런 의도가 있었고요. 테란 빌드를 거의 지레 짐작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바로 또 질러 보내고 프로브는 계속 일만 하기 때문에 아주 약간의 자원 차이라도 조금 더 미네랄을 먹어서 힘을 줄 수 있는 거고요. 이 질럿은 당연히 살아 돌아와야겠죠. 머리는 분명히 도착할 때는 세 마리 이상일 텐데 컨트롤에 바로 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붙었다가는요. 그렇죠. 박수범 선수 그리고 예, 초반 정찰 이후에 초반 정찰이 없었던 이후에 원질럿만 생산하고 바로 넥서스 테크트리를 바로 올려주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도 확실히 박수범 선수가 괜찮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제 평가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전태양 선수가 체크를 한다면 원질럿만 생산했다는 걸 체크를 한다면 원베럭 더블이 이후에 치즈러시도 한번 해볼 만한데 이제 SCB가 너무 멀리 이제 나갔다가 그렇죠. 다시 돌아오다 보니까 게다가 질러보고 머리 숫자 보고 다른 거 안 했습니다. 바로 박수범 선수도 게이트 늘렸기 때문에 그냥 초반부터 이 멀티 빨리 했다고 압박 형태로 테란이 올인성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쉽게 막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투 질럿을 생산을 했네요. 네, 질럿도 하나 더 나왔고 Q
게이트도 바로 늘렸기 때문에 그걸 SCB로 뻔히 보면서 그런 판단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예, 치즈러쉬가 나왔었죠. 예, 어제 이제 그 타경기장에서 김기현 선수가 한번 치즈러쉬를 한 적이 있었는데 확실히 그런 부분 때문에 박소 선수가 질럿을 예, 확실히 좀 잘 아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즘에 이제 테라 선수들이 참 희한하게 치즈러쉬를 합니다. 벙커러쉬를 해요. 예, 전진 베럭스 뭐 앞, 뒤, 옆 벙커도 보여주지만 원베럭, 네. 원베럭 벙커러쉬, 원베럭 더블 벙커러쉬, 뭐 원베럭 더블 이후에 질럿 한번 맞고 벙커러쉬. 참 타이밍이 이상하거든요. 이상해요. 워낙 일반적인 벙커러쉬에 대한 수비력이 그만큼 선수들이 섬세한 컨트롤을 보여주면서 잘 막아내니까 변칙적인 예, 허를 찌르는 좀 심리적인 타격을 노리는 그런 액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야 통하지 그냥 무난한 건 안 통한단 말이에요. 막을 테면 막아봐라 이거죠. 어떻게든 막으니까 그럼 뭐 더 잔인해지는 거, 더 악랄해지는 경기 중에.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악독해지는 거예요. 참 요즘에는 참 프로게이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생산, 컨트롤, 멀티태스킹 이게 좀 참 상향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예, 심리전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격기 전탱 8시 알박기. 어이, 그런 게 어딨습니까, 진짜. 그렇죠. 네, 그런 알박기라든지, 뭐, 정말, 박상우 선수가 보여줬었던, 뭐, SCB 한기는 전진베럭스, 한기는 뭐 들어가서 엔지니어베이 건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참 심리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해야만, 생존 싸움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항상 그래왔듯이, 예, 이렇게 놓고 하는 거예요. 독독. 예, 독독. 예, 하면서. 이제 뭐, 테란. 도스라는 거. 예, 테란 선수들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 SCB 막 급하게 붙이고 이것도 없어요. 그냥 네. 여유롭게. 예. 딱, 대목자 맞춰서 하면서. 좀 사업 때 드래곤은 여섯 마리 와야 좀 급해지지. 두 마리 와서 툭툭 치면 급할 거 없어요. 네. 예. 거의, 그, 벙커 깨지고 뭐 뚫리고, 뭐 이런.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이제 벙커 깨지고 뚫리면 저희가 이제 퇴근을 빨리 하는데 그렇죠. 아,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요즘은요. 보통 시즈보다 하는 타이밍에 사드러군이 와서 탱크를 이제 잡느냐 마느냐 이렇게 열을 올려야 되는데 박성 선수가 원게트 멀티 이후에 사이버다 보니까 확실히 탱크 잡는 타이밍도 나오지 않았었고요. 네. 초반은 이렇게 뭐 서로 뭐 편 실수 없이 안정적으로 갑니다. 뭐 상대 인정하는 거죠. 웬만한 거 아까 뚫리지도 않거든요. 네, 거리도 있고 뭐 빌드도 그렇고 일단 무난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요 여기서 이제 추가 멀티를 더 이어나가던 뭐 견제를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던 이 선수들이 좀 판단을 하고 일단 상대의 움직임을 잘 정찰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죠. 자, 일단은 박소문 선수는 게이트웨이를 다수로 눌려주면서 일단 테란에 혹시나 모를 한 박자 늦은 타이밍도 어느 정도 대비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옵적으로 생산하면서 미네랄 멀티를 바로 가져가려는 생각으로 보니까 확실히 힘싸움으로 힘으로 그냥 어떻게 후반을 맞이하겠다. 테크트리보다 뭐 아비토를 동반하면 하는 것보다 질럿 드라군 예, 힘으로 내 힘만 보여주겠어. 예,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탱크 잔뜩 꼽아놨습니다. 박성호의 테크는 템플 아카이브까지 갔고요. 예, 제가 말한 게 무색할 정도로 바로 템플 아카이브와 스타게이트를 올려주면 예. 이게 중요하게 힘들어요. 우리가 뭐 예, 그 예, 무슨 독심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머릿속을 뭐 보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도 미네랄 멀티를 예, 가져가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괜찮 그럴 수 있다고 해주는 거예요. 예. 내가 보통 땐 그러면 내가 뭐 그런 거 있죠. 말 똑바로 그렇죠. 뭐라 이렇게 했는데 네. 방금 그렇죠.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편 들어주고 있었다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편 들어주는 경우가 참 적다 보니까 거의 안 하죠. 네. 당하는 게 방송 중에라도 해야죠. 네. 방송에서 얼마나 당하는데요. 참 어쨌든 스캔까지 써가면서 이 타이밍에 뭐 추가적으로 이제 사넥서스가 아니면은 뭐 전장 선수가 뭐 자신이 원하는 뭐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네. 뭐 업그레이드를 차근차근 해주고 있다 보니까요. 자, 서로 이제 몸집이 커져서 중앙 쪽으로 슬슬 나와야 될 때가 됐거든요. 박수범 벌써 중앙 쪽에 병력들이 배치돼 있고요. 박수범 선수의 질럿이 어느 정도 스피드업이 되어 있다면은 예, 확실히 한번 밀어볼 만한데. 예, 미네랄 멀티 먹는 타이밍에 전태성 선수가 미네랄 먹는 타이밍에 한번 밀어볼 만한데 스피드업이 안 됐다면은 셔틀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 미네랄 멀티 쪽에 있었던 사실럿이 뒤쪽으로 후퇴를 했다는 것은 혹시라도 셔틀의 질럿을 태우기 위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예 그렇죠. 네. 이거 뭐 크게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탱크 잘 올라가고 멀티도 빠르고 일단 보유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 이거 톱 저거까지 잡히는 건 조금 아깝죠. 한기는 살렸고요. 자, 셔틀이 있다면은 한번 과감하게 한번 찔러 보나요? 그렇죠. 전태양 선수의 벌처 견제를 갈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이 타이밍이. 아, 근데 벙커도 있고 오. 이거 옵저버로 충분히 벌처. 아, 그 탱크 숫자도 봤는데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아, 이게 만약에 벌처 견제를 생각하고 있다면은 벌처가 빠지는 타이밍에 한번 들어가 볼 만한데 전태양은 벌처 견제 갈 생각 없이 온리 탱크만 지금 늘려준 상황이라서. 네. 야, 이거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워요. 네, 어, 들어와 좀 좋은 건데요. 들어와주기만 기다리고 네. 있어 지금요. 탱크 잡아먹기. 어, 벙커까지 있고. 아, 무리예요, 무리. 네. 이거는 전태양이 기다렸다는 네. 느낌이 네. 강하거든요. 별로 없겠지 하고 셔틀링을 끌어왔는데 안쪽에 그냥 탱크들이 쫙 있는 거 보고 겁 먹었을 겁니다. 야, 이거 전태양 선수가 보통 중반에 탈환 선수들이 벌처 견제 타이밍을 잡으면서 그 다음에 탱크와 동반한 그 업그레이드된 탱크로 이제 타이밍을 잡잖아요. 근데 벌처 타이밍이 그만큼 늦다는 얘기는 전태양 선수가 이후에 힘이 정말 강력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탱크가 모이는 타이밍이 그만큼 앞당겨진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도 박수성 요즘 감 좋은 게 들어갔다 어이구 아니구나 바로 뺐습니다. 네. 거기 더 부었으면 큰일 났죠 지금요. 뭐 그냥 공격했으면 들이부었으면 이미 끝난 거였고 아직 여지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아비터가 나왔기 때문에 또 변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단순하게 못 하고 전에 전태양이 탱크를 미리 많이 모았기 때문에 나중에 벌처 합류시키고 골리앗좀 합류시키고 거기에 배슬 포함되면은 와 진짜 한방 세겠구나 이런 느낌을 주긴 하지만 박수범에게도 기회는 있어요. 네. 온리 탱크 뭐 지금까지는요. 하여튼 뭐 이렇게 비를 가다 보면 결국 단점도 있습니다. 데뷔책이 남은 스타크래프트 그러니까 3개 종족 밸런스가 맞는 겁니다. 그렇죠. 참 박수범 선수가 지금 잘해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전태양 선수의 본진 쪽에 옵저버예요. 본진 옵저버 딱 떠 있으면서 팩토리 숫자를 체크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 이제 다섯 번째 팩토리 늘어나? 그러면 탱크 아무리 많더라도 추가 벌처가 부족하니까 타이밍은 안 나오겠지. 그러다 보니까 박수범 선수가 편안하게 장기전 돌입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왼쪽 라인 다 먹고요. 이러니까 먼저 벌처 뭐 털릴 일도 없고 그리고 아비터가 나오면 이제 뭐 여기저기 여기치고 저기치고 동해번쩍 서해번쩍 할 수 있죠. 이제는 슬슬 전태양 선수가 예, 움직여주면서 6시 쪽에 라인을 잡으면서 예, 아래 여기서 이제 7시 라인 쪽으로 좀 내려가면서 다리 하나를 건너고요. 라인을 잡고 5시 멀티를 가져가 줄 필요가 있어요. 그냥 그 라인을 잡지 않고 5시 쪽으로 다이렉트로 가서 이제 멀티를 가져가고 수비하려고 하면은 수비하기가 포지션이 안 좋거든요. 언덕이 쪽으로 올라가고 이제 5시 쪽으로 가기에는요. 네. 네. 이쪽 라인을 잡고 멀티를 가져가는 것이 좀 안전하죠. 근데 나오는 게 위험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뭐 달려들 정도가 안 됩니다. 박수홍 지금은 움츠려야 돼요. 시간만 늦출 뿐 덤볐다가 큰일 납니다. 그렇죠. 지금은 뭐 어느 혹시라도 뭐 벌처 한두 개 정도 난입돼서 좀 더 견제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 확실히 전태양 선수가 탱크들이 굉장히 묵직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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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잃지 않고 계속 차곡차곡 모았거든요. 원샷 두 개 에드워드에서 꾸준하게 모았어요. 아, 그래도 요부터 여기서 귀찮다네요. 깔끔히 정제 숫자라는 저렇게 가지고 그냥 네. 거기 흉한 파일런에다 박혀있어요. 조금 약한 알바키네요. 네. 네, 바로 파괴가 됐고요. 자, 어쨌든 박성호 아비터 추가. 네, 추가적인 멀티도 가져가면서 들어가는 네. 거라서 자, 이번 싸움 비슷하게만 펼쳐주더라도 박성호이 해볼만 하거든요. 아, 근데 비슷하게 가능합니까? 템플러가 있는 것도 아주 얼리게. 오, 잘 올라갔어요. 다리 넘어온 병력들이 일부거든요. 다리 넘어온 병력 일부예요. 벌쩍이 아무리 많아도. 얘네만 잡아먹고 다우시 멀티 깨도 이거는 진짜 많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더 들어갑니까? 박수범 이거 아, 더 들어가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워요. 더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뒤에는 병력 많거든요. 박수범 더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5시만 가도 되는데. 네. 질러서 왜 더 들어오면 다리를 왜 건넜죠? 그렇죠. 여기만 이렇게 가치가 있는데요. 네, 살짝 빼고 어쨌든 이쪽 커맨드만 자원 채취 못하게끔 만들어주더라도 이득이었는데 야, 질럿을 잃은 것은 뭐 자원적으로 여유가 있겠지만 박성호 선수가 네, 좀 아쉬운 전투가 누적이 되면 안 돼요. 이런 네. 이런 상황이 자 12시 적 뭐 추가 확장 가져가고 있는데 그쪽으로 벌쳐도 뭐 뛰고 있는 것도 보이고요. 자 꽤 많은 병력이 5시 적 계속 확장까지 늦추고 있습니다. 결국은 죽는다고 하더라도요. 그렇죠. 어쨌든 전태양 선수가 탱크를 다수를 잃은 건 아니었거든요. 업그레이드를 발판으로 어쨌든 한 방이 남겨져 있는 전태양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박수범 선수가 이제부터는 좀 템플러도 생산 좀 해주고 스타게이트도 두 개 올려주면서 아비터도 좀 생산해주고 마법 유닛에 좀 집중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넥서스도 만들었는데 12시 소스 벌처에 견제당할 순 없죠. 오, 네. 뒤를 치네요.
병력들이 다리 건너간 사이에 뒤를 노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병력들이 이 병력들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냥 들어가 주는 건데 좀 효율적이지는 못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계속 지구파지기 하면서 다여시 쪽에 버티고 남아있어야죠, 병력이요. 네. 다섯 쪽으로 이렇게 병력을 세진의 쪽으로 이끌게 하고 박수범 큰 부대, 주력 부대는 어떻게 오냐고 그러면 중앙에 있거든요. 한번 병력 제일 많은 대로 다시 갑니까? 아, 이건 저쪽은 뭐죠? 네. 마인정인가요? 마인정 대박! 오, 그래도 아 근데 이건 예, 첫 탱크 잡고 사질러시 다 있다 놓고 했을 때는 첫을 안기면은 예, 손에 받죠. 자, 요렇게 싸워주면 좋은 거죠. 어차피 죽을 드라군인데요. 어, 탱크 니네 빠지 못하니! 아, 이쪽으로 신경 쓰라고! 저쪽으로 병력이 빠질 때 달라졌겠다는 박수범의 계산이 누가 네, 있었어? 다시 한번 얼리게! 자, 근데 얼리게! 오히려 쓸데없이 네, 길막했어. 네, 디콜 하면서 전력을 낭비하느니 오로지 센터 싸움에 박수범은 집중을 하는 플레이!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해줬습니다, 박수범! 네, 그러면 나 12지역도 돌리고 있거든요! 야, 저... 이번에는 조금 더 과감하게 그렇죠. 되겠는데 그리고 자원줄 두 개 끊어진 건 여기 네. 센터 깰 수 있어요! 이번에는 와. 앞쪽에 전투에서 2등만 딱 취하고 커맨드 파괴하러 딱 오는 모습. 아, 두 번은 네. 두 번은 실수를 안 해요, 네. 박수범이. 5시 반 멀티 밀었죠? 5시 또 밀었죠? 이러면 자원 상황에 문제 생깁니다, 전태양! 대란전 7연승 공식전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이번 시즌의 대란전 능력 이게 우연이 아니 없음을 박수범이 네. 증명해주고 있어요. 지금 왕급이 아주 예술입니다, 박수범. 이런 센터 두 개 깨고 여기도 센터 한 군데를 무력화 시키면 전체가 뭐 먹고 살라는 겁니까? 그쵸. 어쨌든 그 한방도 자원이 어느 정도 갖춰줘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풀업이 되려면 전태 선수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원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는 가운데 왼쪽 다먹은 박수범은 11시 반 멀티 돌리고 있죠. 그리고 다 6시 반 돌리겠죠. 이러면 자원 멀어지 CG 받아낼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네. 이제 이 정도의 자원 차이가 벌어진다고 했을 때는 박수범 선수가 크게 한 두 번 정도 들이붓는 네. 플레이가 나와도 박수범이 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는 그렇죠. 그 정도의 자원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동안은 딱 집중을 하기 위해서 계속 스테이스 필드만 쓰면서 센터 싸움에 인구수 200 채우는 집중 이 플레이를 보여줬다면 지금은 이제 한결 여유를 찾고 리콜도 할 수 있는 시간적, 자원적 뭐 모든 면에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박수범에게. 그리고 깊숙이 지금 아, 50개. 이쪽으로 걸렸어요. 새로 나온 아비타가 보라비타가 얼리긴 얼렸다는 거죠. 진짜 오늘 스테이스필드 정석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네. 아, 그리고 정말 드라군들이 정말 위험 돋네요. 네. 네. 다리 건너온 애들은 다 죽어요. 다리 건너면 죽는다 생각하고 죽었구나 붙잡고 가야 됩니다. 다리 건너, 네. 다리 건너 병력들은 다 죽어요, 오늘 상태야. 박수범의 질럿들이 그 중반에 전투 때 실수는 몇 번 했었는데 드라군들은 실수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도 딱 질러면 소비하고 뒤쪽으로 빼주는 선택. 야, 드라군들의 움직임이 이번 경기 박수범 선수의 정말 MVP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얼음 풀리거든요. 한번 소모합니까? 다시 얼리기 하나요? 지금 이쪽 얼음 거 풀리는데 그냥 싸워줄 겁니까, 박수범? 상대편 자원줄 또 센터 또 깼거든요. 5시 반 멀티. 이번엔 아비터가 두 개 뒤쪽에 이쪽에 탱크라인에 한 두 번 정도 써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러면 완전히 서울시청 앞에 완전 빙상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이 맵을. 이거 완전 빙판, 네. 빙판 모드로 가는데요. 오늘 완전 정석 플레이, 네. 스필드의 정석을 보여줘요. 전태양 선수의 추가 병력들이 팩토리가 불이 꺼졌습니다. 네. 아니, 먹는 게 있어요, 돈이. 저 먹는 게. 완전 헝그리 모드 못 먹어서 헝그리에 병력을 짜내서가 아니라 그렇죠. 지금 탱크를 받쳐줄 수 있는 유닛들이 좀 부족해요. 벌초가 있긴 한데 이전만큼 강력한 포스를 품어내기에는 조금 부족하고요. 이제 부어주기 이제 이건 뭐 바꿔주기입니다, 바꿔주기. 아이고 다 흘려요. 네. 그리고 계속 지금 3시 9시 버릇 병력 중간 병력 오죠? 이게 얼리고 풀리면 죽는 겁니다. 원래는 빨리 풀려야지 말았는데 빨리 안 풀리기만 말하면 영원히 얼려지고 있을 겁니다, 저 탱크들은. 사람 탔다면요. 네. 보내고 얘는 지지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얘는 네. 그냥 시원한 물량으로 아까 고석현이 스포어 위를 덮는 무탈을 보여주듯이 막 던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재호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토토스, 김재호, 박수범의 이번 시즌 성적을 보면 새롭게 장착된 무기거든요, 토토스. 그 선수들이 이재호의 문맥을 충분히 메워주고 있습니다. 전력이 남았기 때문에 보낸 거 아니에요, 이재호를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은 성사시킬 수가 있는 박성호 선수의 테란전이에요. 네. 앞서 뭐 김정현 선수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 박성호 선수도 야 이렇게 돼 이번 경기까지 승리하게 되면은 와 테란전의 공식전 네. 8연승 아 프로리그에서도 6연승 이걸 시원하게 아, 네. 시원하게 할 수 있어요. 뭐 이거 안 해도 되겠네요. 그냥 얼려도 되고 그렇죠. 깜짝 놀랐죠. SCB는 깜짝 네. 놀랐을까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아. 지금 아비터가 뭐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네. 이거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기다려야죠 뭐 그냥 운명을 네. 기다릴 수밖에 없네. 완전히 그 뭐죠? 스타크래프트 저 그 동영상 네 드라곤 하나 잡았는데 나중에 들어가 갑자기 나타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아비터 하나 싹 나오는 네. 5시 쪽에 신경 쓰고 있을 때 GG 네. 결정으로 GG 아 전태양 우와 우와 세다 너 이런 표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공격 올 때 셔틀을 잡았었고 벙커까지 건설하면서 그러면서 두 번째 공격 올 때 약간 박성호 선수가 무리를 한 듯한 모습으로 질러서 다수를 잃었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올 때 누르면서 다수시적 커맨드를 파괴시켰어요. 야 전태양이 내 기준 이상의 힘을 느꼈다. 이 정도 표정이었어요. 네. 이 정도 포스로 테라를 잡아줬으면 이거 오늘 주문드록 상생인 김양준 감독이 박성균 어떻게 내밉니까? 애결이라고 해서 오늘 내밀기 힘들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번 플레이 상대편의 본진이나 안 받아치는 플레이가 아니라 추가 막장기지 4기지 5기지만 끝까지 그냥 부들부들어졌더니 그냥 말라서 전태양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전태양 선수도 그랬겠지만 박성균 선수도 일단 먹고 나중에 힘들게 한번 해보자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그 중간중간 교선 때 전태양이 조금 이득받다고 하더라도 야 정말 박수범의 테란전은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예, 네, 많은 테란 프로게이머들이 이 경기를 보면 느낄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7세트로 가게 되는데요. 자 이 박수범 앞에 위메이드는 아시는 것처럼 뭐 전장이 무너졌을 때 테란으로는 박성균이 있고 적으로는 신노일이 있거든요. 마토스전은 박세정, 이영원 아 진짜 최근에 좀 그러면 저급 쪽이 낫자 저급 쪽 신노일 아닌가 박성균이 대란인데 지금 방금 박수범의 대란전 느낌을 봤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그 위너스리그 때 어느 정도 이번 최근 분위기 자체가 박성균이 상당히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아 저는 박성균이지 않을까라고 조금 네,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아 그래요? 저는 좀 박성균이 나와야죠. 네, 박성균이 나와야죠 그럼요. 네, 박성균 선수가 이제 초선의 전적도 신노일보다는 더 괜찮거든요. 네. 네. 오 박성균 정말아 네. 저 정도 느낌 내가 충분히 가만 안 가다 이런 프로토스를 상대로 테라를 내보낼 수 있는 네. 이 뚝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상대가 방금 전태양을 완벽한 플레이로 무력화시켰고 테란전 공직전 8연승 달리고 있는 선수인데 김양준 감독 오늘 주민동산 생일이 오늘이 김양준 감독이 박성균을 꽂아놨습니다. 이거 맞불이죠. 네 어떻게 보면 박성균 선수가 이제 프로토스원에서는 뭐 좀 더 믿음이 가고 거기다가 미너스리그 최근 분위기 자체가 박성균이 보다 낫다는 판단 하에 네, 박성균 카드를 마지막 카드로 좀 꺼내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박성균과 박수범의 7세트 대장전 카드가 완성됐습니다. 두 선수들의 마지막 대결 7세트 경기 여러분께 전하는 말씀 보내드리고 잠시 후에 중계드리겠습니다.